듣기로는 이제 이달의 소녀 여러분들이 또 신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제목이 뭐예요? 저희 이번에 나온 신곡은 플립댓이라는 네. 제목인데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 버리겠다 세상을. 아, 안 볼 수 없지. 안 볼 수 없지. 자, 만나봐야 되는데. 안 볼 수 없는데. 네. 근데 저희가 신곡을 그냥 보여드릴 순 없거든요. 어머. 오빠의 개인기 능력고사 시험을. 아. 희진님은 좀 개인기 있습니까? 어떤 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디 나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응. 취소 공개? 짱구 성대모사를 나 짱구 나 방금도 보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짱구 너무 좋아해요. 짱구는 저의 마이 라이프예요. 짱구 갑니다. 나 기대할게요. 짧으니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레디 액션. 어우 예쁜 누나다. 더 비슷했던 것 같아. 맞아요. 30% 30점. 희진 30점. 또 있습니까? 다른 멤버? 저 제가 주변인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멤버분들이 맞추는 걸로. 멤버들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쵸. 해볼게요. 네. 김림님 그 수박. 정답 누구? 매니저 오빠. 오빠 두현 중에. 매니저님. 두현 매니저님. 두현 매니저님. 정답 두현 매니저님. 맞아. 왜냐면 두현 매니저는 항상 존칭을 써요. 맞아요. 항상 존칭을 써. 맞아요. 너무 좋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잠깐만. 같은 회사예요? 아니요. 뭐 어떻게 알아요? 아니, 두현 매니저 유명해요. 맞아요. 유명하다고요? 다 알았어요? 자, 또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한 명? 마지막? 자, 지금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언니. 아, 진짜 언니. 누구예요? 정답! 네, 희진! 오, 맞아요! 맞다! 제 평소 말투예요, 숙소에 있을 때. 와, 똑같다! 잠깐만, 지금 목소리 똑같아! 100점! 와, 똑같다! 와, 대박이다! 잘한다! 저희의 포인트는요, 약간 네. 이번에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모래시계구나!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메비우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노래는 스트리밍을 계속 무한반복. 그렇죠. 와. 역시 와. 선생님 이거 써먹어야겠다.